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이 커피, 그리고 콩에 이어서 카카오에 이어서 이번에는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천연고무 가격이 톤당 1,771달러로 2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는 경작지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병충해로 인해서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이 좀 크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출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UDR인데요. 이 EUDR은 EU 내에서 2050년까지 유럽을 이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얘는 7가지 상품, 코코아, 커피, 콩, 그리고 뭐 팜오일이라던가 고무와 같은 상품, 그리고 그를 포함한 파생 상품까지 더해서 그러한 상품들에 적용이 되는 규제인데요. 이 때문에 이러한 해당 상품들의 수출량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또 천연고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타이어의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도 가격 상승을 더 자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타이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유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타이어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4월에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신차에 장착된 타이어라던가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량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뭐 각각 1%, 7%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전반적인 수요를 좀 끌어올린 건데요. 이에 주목할 부분은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의 공장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구나,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원래 이 타이어 시장이 3월을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 좀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활발한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시장 안에서 좀 특이점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타이용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호 석유라던가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기업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 타이어 시장 전반적인 1분기 흐름이 좋았는데요. 1분기 어떤 흐름이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분기 국내 타이어 3사만 확인을 해봤을 때 1분기 영업이 역대급이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타이어나 고인치 타이어와 같은 단가 높은 판매가 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주요 타이어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매출을 많이 하는 이런 타이어 기업들이 더 힘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타이어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릴 것이다 라는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금호 석유, 그리고 KC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유니드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이 천연고무 가격 상승 이슈와 함께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또 전반적인 이 추세와 함께 더해져서 어떠한 흐름을 만들게 될지, 이러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더 상승의 흐름 만들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LG전자입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아, 이제 드디어 LG전자 움직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왜 움직였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LG전자가 그동안에 항상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가전 섹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캐파를 가져오느냐, 이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뭐 뚜렷하게 좀 향방을 뭐 높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급등을 한 원인도 사실은 뭐 데이터 센터에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조금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KB증권에서도 뭐 이렇게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증대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즉 우리가 뭐 생성형 AI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량을 생성하고 송출하고 또 수신하는 이런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전력 장비들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열 에너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과열이 되면
하면 당연히 이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온도를 적정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좀 테마성을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도 우리 쿨러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공냉식 쿨러가 있고 수냉식 쿨러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LG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에어컨을 활용하는 어떤 이제 공냉식 쿨러를 지금 사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밀폐형 컨테이너를 아예 바다에 빠뜨려서 수냉식으로 지금 아예 그냥 열을 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이제 온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당장에 지금 이제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에어컨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냉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이제 기아 EV3에 또 이제 보급형 전기차 EV3에 웹 OS를 또 플랫폼을 이제 공급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마찬가지로 같이 좀 동반 상승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 캐즘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TV를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입니다. EV3에 만약에 콘텐츠 플랫폼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상영되는 플랫폼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뭐 LG 채널도 있고요. U 플러스 모바일 TV,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기상어 키즈월드 이런 이제 업체들의 이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채널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LG전자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거는 좀 갑작스럽다. 특히나 지금 최근 시장에 변동을 많이 보이는 것도 증권가에서 말 한마디 나오자마자 변동이 급등 급락을 하고 뭐 어제 삼성전자도 5%의 그 변동폭을 보인다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 그리고 신용장과 좀 높았던 종목들이 보통 많이 움직이기 마련인데 지금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 이제 기대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반짝 상승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LG전자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단기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장중에서는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사실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갑작스러운 급등이기도 하고 사실상 뭐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가시화되는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파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쪽은 방산 업종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워낙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업종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는데 여기서 지금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방산, 원전, 건설 이런 쪽 종목들이 지금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AI 전력 그리고 뭐 실적 관련돼서 화장품, 음식류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추세가 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방위 산업이 이제 추가 산업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올해 수주는 200조 넘을 수 있다. 200억 달러 신규 수주 달성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탈세계화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국의 국방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세계 기조의 흐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도 좋다. 그리고 인도하는 데까지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너무나 이점이 많다라고 세계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뭐 미국에 대선이 있다 보니 대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또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기조가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기조 좀 강해질 텐데 국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돼도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둘 다 방위 산업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 불확실성, 대선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좀 이점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살짝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도 좋은 타이밍에 왔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연초에 워낙 강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약간의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다시 방산주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전산업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12% 가까운 급등세, 장중에는 12,000원도 넘어섰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어제부터 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저는 네. 어제 이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너무 좀 과잉으로 좀 급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한전 지금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50조 규모짜리의 SMR 소형 원전 모듈을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원전주가 급등한 것까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한전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쪽에서 이제 정비나 운영 쪽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한전 내 기업이라고 하면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 있는데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한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돌림자 때문에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운영과 정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운영 정비가 실제로 원전 쪽도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화력 발전소 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이제 오히려 변동이 크게 나고 주가가 지금 이틀 만에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인데 30% 40%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 그만큼 움직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조차도 오늘 장중에서는 좀 이렇게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만 그래도 일부 좀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을 주목을 하셨을 때는 저는 이 원전주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조차도 연초부터 해서 원전주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을 하시는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와 반했을 때 한전 산업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그렇죠. 오늘...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소형 원전 모듈 쪽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이 원전 모듈의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라고 대표가 직접 이성명까지 냈던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주가에 대한 매매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잘 투자하지 않았냐. 물론 이 말씀도 뭐 매매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에 정비까지의 시간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연결 매출 나오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전 산업은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쪽은 대장주를 보자. 그 가운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